많이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시상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상식은 1부와 2부 그리고 중간 축하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도와주실 분은 2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3D팬 유튜버 모두놀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놀이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시상식에서 시상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첫 번째 상은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린 작품에게 드리는 핵꿀상입니다. 그럼 바로 후보분들을 만나보시죠. 너무 쟁쟁하신 후보 세 분이신데요. 그럼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모두놀이 시상식 핵꿀상 수상자는 바로 이게 있어야 진정한 펭수지님, 축하합니다. 플리퍼즈에 펭수를 그려 3D펜으로는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헤드폰을 만들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위키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고요. 항상 제 뒤에서 저를 지지해주고 사랑을 보내준 우리 가족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상을 받으신 모두놀이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그럼 바로 다음 시상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 작품에게 드리는 이러다 당근이 죽어 상입니다. 그럼 바로 후보분들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어떤 분이 수상하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바로 발표해보겠습니다. 제1회 모두놀이 시상식 이러다 당근이 죽어 상 수상자는 바로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력을 만들어 보았어요 님, 축하합니다. 총 5개의 사각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으로 면 채우기만으로 1일 이상이 걸렸던 작품입니다. 너무 쟁쟁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상을 받게 될 줄을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수상 소감을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두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부 시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흥겨운 축하 공연을 보시고 저희는 2부 시상식에서 다시 만나요. 멋진 축하 공연 잘 봤습니다. 이제 최고의 상 두 개만 남았는데요. 올 한 해 최고의 가로 영상과 쇼츠에게 드리는 상이죠. 조회수 1위인 영상에게 드리는 울트라 캡숑 파워 스페셜 샤이닝 스타 베스트 상! 가로 영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역시 최고의 상인 만큼 강력한 후보분들이신데요. 이 중에서 어떤 영상이 조회수 1위를 했을지 궁금하시죠? 제1회 모두놀이 시상식 울트라 캡숑 파워 스페셜 샤이닝 스타 베스트상 가로 영상 부문 수상자는 바로 베이비 펭수 아이폰 케이스 만들기님, 축하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조회수 2439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단지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 많이 찍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상식 마지막 상이죠. 울트라 캡숑 파워 스페셜 샤이닝 스타 베스트 상 쇼츠 부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회 모두놀이 시상식 울트라 캡숑 파워 스페셜 샤이닝 스타 베스트상 쇼츠 부문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먹지 말고 활동에 양보하세요. 2023년 12월 20일 기준 조회수 약 3,754만 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 시상을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2024년에도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들 많이 만들어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2024년 이맘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